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최현 씨의 그 유명한 국민 애창곡 오동잎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또한 최근 흥행한 영화 밀수에서 그의 히트곡 앵두가 나왔는데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 노래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의 음악은 가슴 깊이 젖어들어 잊을 수가 없고 그가 살아생전 그의 히트곡들은 늘 우리 곁에 맴돌고 있어서 비록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는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늘의 별이 되고 난 후 밝혀진 그의 이야기에 오열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가족이 밝힌 그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그는 음악적으로 저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는 학창시절부터 음악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는데 미 8군 무대에 서다가 명지대학 재학 중에 히식스 멤버로 뽑혀 활동하게 됩니다. 히식스는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국내 최고의 인기 그룹으로 60년대 BTS라고 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은 그룹입니다. 그 대단한 히식스에서 최현 씨는 조용필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타를 잘 친다고 극찬한 김홍탁 씨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히식스에서 기타도 치고 보컬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그 당시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가수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그때는 무명이었던 최현 씨와 조용필 씨가 물망에 올랐는데요. 최종 최현 씨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그룹에는 조용필 씨보다는 최현 씨가 더 맞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최현 씨의 노래 실력이 탁월한 이유를 차차 말씀드릴게요. 당시 히식스 팀에서 최현 씨는 리듬 기타를 치며 초원의 사랑, 초원의 빛으로 인기를 모았는데요. 초원에서 만나서 안녕하며 헤어지 리더 김홍탁 씨가 미국으로 음악 공부한다고 가는 바람에 히식스가 해체된 후 최현 씨는 1974년 록밴드 검은나비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히식스 김홍탁 씨가 만든 당신은 몰라를 최현 씨가 추천해서 그 노래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그는 나비를 무척 좋아했나 봐요. 그의 인생에 계속 나비가 등장합니다. 1976년에는 그룹 호랑나비를 결성했는데요. 여기에서 국민 애창곡 오동잎이 탄생합니다. 고요하게 자, 이제부터 그의 음악이 왜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현 씨의 음악을 매니저 및 레코딩 디렉터까지 겸했던 이태현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최현 씨의 음악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즉,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오동잎은 더욱 그랬는데요. 술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오동잎을 부르는 모습을 많이 봐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불러보면 너무 높아서 오리지널 키로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수들조차 그렇다고 해요. 즉 최현 씨는 허스키하기 때문에 중저음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굉장히 고음이 높이 올라가는 가수였습니다. 사실 그의 음역대는 일반 가수들보다 한 키가 더 높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파워가 넘쳤죠. 그래서 히식스에서 매력적인 보이스와 더불어 고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를 택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김홍탁 씨는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어요. 단순히 허스키 보이스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의 울림이 컸던 가수죠. 정말 순수하고 남자다우면서도 음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가슴이 뜨거운 진정한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 크게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오동잎은 우리나라 가요사상 최초로 트로트의 리듬을 혁신적으로 바꾼 것인데요. 트로트의 락을 접목시켜서 트로트 고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현 씨는 주로 팝과 락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트로트도 아주 잘 불렀다고 해요. 오동잎을 작곡한 당대 히트곡 제조기 안챙이라는 작곡가를 만나 트로트를 아주 세련되게 만드는 방향으로 색깔이 더욱 짙어졌죠. 1977년에는 솔로로 전향한 뒤에 앵두, 가을비 우산 속, 구름 나그네, 세월, 수나 이렇게 히트 행진을 이어가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나요 당신의 눈동자 가을비 우산 속에 10대 가수 가요제 가수왕과 TBC 방송가요 대상 최고 가수상을 동시 수상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가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또한 당시 서울 종로 단성사 극장에서 최초의 리사이트를 한 가수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후 최현 씨는 잠시 활동을 중단했지만 1984년 그룹 블라비를 결성해 네, 블라비, 또 나비가 나오죠. 미국 팝 가수 버티긴스의 카사블랑카를 번안곡으로 발표했는데요.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고의 번안가요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 fell in love with you watching Casablanca 그대와 같이 영화 카사블랑카 멋진 보컬의 특성이었고 이런 그의 음색은 특히 카사블랑카에서 아주 제대로 표현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또한 이 앨범에 같이 수록된 도시의 밤은 연대 응원가로도 쓰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노래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시대를 앞서간 곡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그의 음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 감정을 오버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노래에서도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는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하며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기교로 부르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바이브레이션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타고난 그대로의 명품 목소리와 음악성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음악인들이 그의 보컬과 노래 실력에 매료되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한다는 표현을 거침없이 할 정도로 그를 추앙했고 따르는 후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순수한 인간성에 반해서 더욱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김흥국 씨를 들 수 있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최현 씨 하면 사람 좋아 보이는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외향적일 것 같은데요. 의외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편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또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투병 기간 동안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태진아 씨는 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최현 씨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의 별세 직전에 통화 내용이 알려지며 사람들을 오열시켰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한 친구이자 당신이라는 국민가요의 가수 김정수 씨와 통화했는데요.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미 8군에서 음악을 하며 만나 친구 사이가 된 후 거의 44년의 우정을 쌓았는데요. 참으로 얄궂은 운명인 게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은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위암 3기였고
최연 씨는 식도암 4기였습니다. 식도암 4기는 쉽게 말하면 암 말기였어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 병원 갈 때만 서울에 올라오며 암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는 건강에 무척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딱 보기에도 건강해 보였잖아요. 방송에 출연해 우연히 한 건강검진에서 신체 나이가 24살로 나오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어 건강검진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혈압약을 지으러 간 병원에서 목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서 검진을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후두암으로 진단이 나왔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도암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식도암은 특성상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암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는 매일 자전거를 2시간 정도 타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터였고 그는 소문난 축구광으로 연예인 축구단 붐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할 정도로 운동을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처음에는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다 나아서 히식스 콘서트를 열 계획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동안 술과 담배를 너무나 즐겨했다고 해요. 그와 친했던 가수 박일준 씨와 소주를 앉은 자리에서 4짝, 즉 여든병을 마신 적이 있을 정도로 그는 가요계에서 유명한 애주가였고 담배는 하루에 2갑씩 피웠다고 합니다. 식도암은 술과 담배를 모두 하는 사람에게 잘 발병한다고 하죠. 이런 생활이 이어지며 결국 그는 암에 걸리고 만 것인데요. 투병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자 1차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도 폐까지 암이 전이되어 결국 2차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임종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차마 그런 얘기를 본인에게 할 수가 없어 본인 모르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수술 경과가 안 좋으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임종 준비를 좀 하시라. 본인 모르게 임종 준비하고. 그러나 본인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나 봐요. 돌아가시기 25일 전에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낸 지인을 찾아왔는데 평상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보러 온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25일 전에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앉아서 뭐 투병 중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날은 자꾸만 딴청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가 계신 거라. 그때 손님이 몸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형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더욱 가슴 아픈 사연이 생기죠. 김정수 씨와 마지막 통화 중에 이런 말이 오고 갔다고 하죠. 김정수 씨한테 항암 치료받고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김정수 씨는 자신은 차츰 차도가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최연 씨는 자신은 암이 폐로 전이됐다는 말을 하면서 나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까요? 그 말에 깜짝 놀란 김정수 씨는 그를 만류하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고 난 일주일 뒤에 별세했다고 하죠. 1년 6개월간의 투병을 하다가 안타깝게 2012년 9월 10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연 씨는 이미 자기의 몸 상태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알면 슬퍼할까봐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통화 이야기에 오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족은 그의 임박한 임종을 숨겼고 그는 알지만 가족을 위해 속아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났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가족. 아, 너무 슬퍼 눈물이 납니다. 그는 힘겨웠던 투병생활 탓인지 유족들에게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아드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당신께서 너무 고통스럽게 투병을 하셨으니까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 조심해라. 건강 유의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가을비 우산 속에 라는 노래가 더욱 그리워지는데요. 모처럼 최현 씨의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영상은 더 만들기 힘든데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기분 좋고